복삼재라고 하지요. 올해는 뱀띠하고 닭띠가 좋다고 제 정계에는 판단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신축년에 우리 이제 선생님이 이제 무궁화 선생님이 좀 좋은 띠가 있다면 띠로만 보는 게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그쵸? 네 어쨌든 이 전체적인 총운을 봤을 때 네 전체적으로 총운을 봤을 때 올해 삼재가 닭띠, 뱀띠, 소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 뱀띠가 좋지 않았고 닭띠는 무수히 나쁜 일이 많았었을 겁니다. 네. 인간의 이별이며 돈 문제며 관제 문제며 마음고생이며 여러 가지 인간으로 또 투격이며 중상모략 네. 직장의 변동수 무척 많았을 거예요. 네. 근데 제일 안 좋은 띠로 말하면은 소의 보통 겉띠로 봤을 때는 소띠의 말띠에 충격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말띠도 말띠지만 쥐띠도 좀 좋지 않고 쥐띠는 몸이 좀 안 좋은 형국이고요. 그리고 올해 33살 용띠도 이렇게 썩 좋은 애가 아니고 범띠도 30자는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돼지띠도 36살 올해 조금 뭐든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 네. 그럼 이렇게 또 좋은 띠 안 좋은 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좀 또 의아하게 드는 게 삼재띠면 무조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삼재띠가 또 좋을 수도 있나 봐요. 그렇죠. 복삼재라고 하지요. 근데 복삼재라도 삼재는 삼재이기 때문에 근심이 아주 없진 않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슬럼프를 넘길 수 있다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뱀띠하고 닭띠가 좋다고 제 정계에는 판단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이 나이대별로 나이들도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좀 조심해야 되는 때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가장 조심해야 되는 나이는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쥐띠의 30자, 40자 조심하셔야 되고요. 용띠 33 조심하셔야 되고 토끼띠도 썩 좋진 않는데 작년에도 좋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몸에 흠을 갖지 않으면 근심을 가져라. 50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까지 토끼띠는 매사 조심하면 하반기부터 괜찮습니다. 아 토끼띠는 그러면은 조금 초반에는 조심을 하되 하반기에는 그래도 운세가 좀 올라온다? 네네. 내년에는 이제 용띠, 쥐띠, 또 원숭이띠가 삼재가 됩니다. 근데 용띠, 쥐띠, 원숭이띠는 삼재가 들어도 복삼재를 치고요. 아. 머무는 삼재 때 좀 몸을 조심하면 날삼재는 또 복삼재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아, 신기하네요. 근데 또 이게 소띠는 또 말씀하셨는데 소띠에 하면은 뭔가 소띠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 백소에는 정월에는 백소입니다. 생일달이. 근데 하반기로 가서 적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적소에는 올해 목무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백소의 때는 좀 삼재를 액매기를 하면서 네. 운을 좀 받아주시는 것이 추진력이 좋습니다. 올해 한갑이죠? 네, 61세 백소가. 61세. 예. 아, 61세 대신에 우리 소띠분들은 이 61세 네, 잔치를 좀 열어도 좋을 수. 그래 요즘에 뭐 한갑 잔치를 그렇게 크게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없고요. 네. 근데 이제 그 한갑 잔치를 잘못하면 추방을 맞았다. 안할 생일 잔치를 했구나. 뭐 경사 애사에 뭐 탈이 났다. 탈이 나서 잘못되는 경우가 계시고 아프기도 하시고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애군이 칠 때, 몸으로 칠 때 요 정도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래도 선생님들한테 문의를 하셔서 어떠한 내가 올해 해보냐는 어떤가 진맥을 잡고 스스로 판단해서 일처리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선생님 또 좋은 띠와 또 조심해야 되는 띠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띠로만 보고 이렇게 말한다는 게 또 당연히 좀 말은 크게 적중하진 않을 것 같고 정말 자세하게 보고 싶다면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점사를 보는 게 더 정확하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리 토속 우리 신앙이기 때문에 본인이 올해 해운년에는 내가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나 네. 한 번쯤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